지망생분들 중에서 아예 고려, 수익쉐어, MG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고려라는 말, 기본적으로 출판 만화 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작가에게 주는 돈은 원고료라는 말로 통칭됐죠. 그 원고료를 줄여서 고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고료라는 말, 웹툰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다음 그리고 네이버 같은 웹툰 포탈에만 해당됩니다. 이거 많이들 모르세요. 무슨 말이냐면 웹툰 작가가 받는 돈 전부 다 원고료 아닙니까? 아니에요. 웹툰만을 서비스하는 소위 유료 웹툰 사이트, 숫자만 놓고 보면 네이버와 다음을 빼고 훨씬 많죠. 숫자만 놓고 보면 그 웹툰만 서비스하는 소위 유료 웹툰 사이트들에서 주는 돈은요, 고료라고 부르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100%인데 100%란 말은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99%라고 표현하자면 99% MG 방식입니다. 만약에 아닌 경우 알고 계시면 저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일단 고료라는 말은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들어보시면 카카오도 네이버 S 시리즈도 네이버 다음으로 퉁친 거예요. 그냥 자 보세요. 다음이나 네이버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자체가 웹툰만을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죠. 포탈 사이트였죠. 그죠?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뭐 스포츠도 있고 뭐 기사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나가죠. 그 와중에 웹툰이라는 어떤 서비스가 부분적으로 생긴 거죠. 물론 지금 다 이제 다음과 네이버 둘 다 웹툰 사업부가 따로 이제 분사를 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초창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보세요. 웹툰이라는 컨텐츠로 인해서 그 포탈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탈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웹툰에 막 수백만 명이 접속을 해요. 그럼 그 페이지는 수백만 명이 접속하는 페이지니까 너도 나도 그곳에 그 페이지에 광고 배너를 싣고 싶겠죠. 이게 한 예시입니다. 예시. 원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일수록 광고를 위한 돈이 올라가거든요. 대기업, 게임회사 이런 데서도 막 광고비를 막 그냥 투입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10년 전에 네이버, 옛날 네이버 얘기하는 거죠. 다음도 그렇고. 그런 거 말고 여러 가지 내부의 요인, 외부의 요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 웹툰이라는 서비스 창 안에는요, 많은 돈이 모입니다. 그죠? 거기다 딴 것도 있어요. 그 전체 회사, 네이버 회사, 뭐 다음 회사 안에서 우리 웹툰을 키우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서비스에서 돈 번 거 있잖아. 그 웹툰에다가 투여하자. 막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블로그, 지식인 이런 데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거 웹툰에 투자하자. 우리 미래 웹툰이야. 반대도 가능하죠. 웹툰 너 많이 컸잖아. 우리 저쪽 서비스 살려야 되니까 웹툰에서 돈 번 거 좀 넣고.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많겠죠. 그죠?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많은 돈들이 모여있고 그 돈을 작가들에게 고료로 지급을 했던 거였어요. 거꾸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포탈에서 웹툰이라는 것은 기사의 일환이란 느낌이었기 때문에 고료, 원고료라는 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였어요. 지금 아직 MG라는 게 등장하기 전입니다. 이거 15년 전, 16년 전 뭐 이때예요. 여기에서 그 작가들에게 주는 고료, 그건 이제 고료라고 부르죠. 출판 때부터 쭉 오던 원고료와 같은 의미의 그 원고료, 고료라고 부르죠. 근데 이 고료를 얼마를 줄 거냐, 어떤 작가에게 얼마 줄 거냐, 요거를 산정하는 기준, 요 정하는 기준이 정말 많습니다. 100%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작가들의 고료가 정해지는 기준에 대해서 아주 많은 카더라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낭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근거 없는 낭설은 뭐 스케치업을 배경으로 쓰면 고료를 더 많이 준다 뭐 이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닐 겁니다. 아마 물론 몇 가지 기준은 오픈되어 있죠. 조회수 같은 경우는 정말 핵심적인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고료를 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다라고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아주 많은 기준으로 작가들의 고료는 산정이 됩니다. 거기서 괜히 누가 뭐 분량이 아니면 뭐 인지도가 뭐 대사량이 막 얘기하면 밝혀진 거 없기 때문에 그냥 낭설이나 근거 없는 추측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것도 기본적인 고려 외에 추가로 되게 많은 수익 모델을 만들었죠. 뭐 미리 보기, 기다리면 무료, 재연재 뭐 엄청 많은 종류의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려를 주고 추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유료 수익을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작가한테 줍니까? 수익 쉐어 계약을 하죠. 수익 쉐어 계약. 이렇게 추가적으로 고려를 주고 추가적으로 생기는 유료 수익들을 수익 쉐어 계약을 통해서 작가하고 나누겠죠. 그런데 유료 웹툰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요 네이버와 다음과 다릅니다. 웹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죠. 즉 웹툰만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서 그 돈을 가지고 작가들에게 지급하고 직원들도 월급을 주고 회사도 운영을 해야 되죠. 이게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웹툰만을 서비스하는 사이트들 저스툰, 코미코, 레진 다 이제 이런 유료 웹툰 사이트인데 이 초창기 유료 웹툰 사이트는요 초창기에는요 오직 작가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익 쉐어만이 있었어요. 작가님들에게 작가님 이 독자들이 뭐 돈을 내고 만화를 본 다음에 그걸 쭉 모아가지고 우리하고 뭐 5대5, 6대4 나눠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만화가 대박이 나면 뭐 너무 행복하죠. 근데 반응이 좀 적어요. 반응이 이게 크게 좋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작가님은 이제 초창기에는 한 달에 8만원, 10만원 이런 정도의 돈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가의 생계가 어려워지죠.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죠. 그잖아요. 그 돈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외주도 뛰어야 되고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마감에도 위험해지죠. 그래서 초창기에 그 유료 웹툰 사이트 중에서 몇 군데가 엄밀히 말하면 한 군데지만 MG라는 것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MG가 뭐냐? MG는 미니멈 개런티라는 뜻입니다. 미니멈 개런티. 미니멈이 뭐예요? 최소의 개런티는 보장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최소 보장금이란 뜻이죠. 말 그대로 간단해요. 당신의 만화가 인기가 많건 적건 무조건 이 금액만큼은 매달 주겠다. 이 MG라는 시스템이 처음 등장을 한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나게 획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 MG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기본적인 발상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가가 매달 생활을 유지해야 만화를 그릴 수 있는데 생활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금액이 필요한데 그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미니멈 개런티 MG를 만들어서 작품이 얼마나 많은 반응을 가져오건 얼마나 적은 반응을 가져오건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내가 주겠다. 최소 금액을 정해놓고 그건 꼭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들어갈게요. 이 MG라는 시스템은요 무조건 수익 쉐어라는 큰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수익 쉐어가 없는 MG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 말만 들으면 작가에게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그죠? 업체에게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죠? 요거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예, 피클레드님, 스케치업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 그럴싸하셨어요? 절대 제가 상상하기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스케치업을 사용하는 웹툰 배경 작업이 손으로 그리는 웹툰 배경 작업보다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지금 그 사이트 안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만화에 대한 이해가 너무 낮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 사이트들은 그 정도로 만화에 대해 모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측도 틀린 추측일 겁니다. 아무도.